국물을 만들 건 멕시칸 타코다. 먼저 살사부터 만들 건데 양파, 토마토, 고수, 라임즙을 넣어 멕시코 국기의 흰색, 빨간색, 초록색을 상징하는 피코데 가요라는 소스다. 양파를 잘게 썰어주고 토마토를 썰어 속씨를 제거하고 마찬가지로 잘게 썰어준다. 이제 고수를 넣어야 하는데 이런 씨팔 마트에 고수가 다 팔렸대. 어쩔 수 없이 코리안 고수 깻잎을 쓰기로 했다. 깻잎도 잘게 다져주고 라임은 4등분을 내준다. 그릇에 양파, 토마토, 깻잎을 넣고 라임즙을 짜놓은 뒤 골고루 섞어주면 살사 소스 완성이 돼. 팬에 또띠아를 굽고 반으로 접어 모양을 잡아주고 팬에 기름을 두르고 돼지 목살을 올린 뒤 어차피 깻잎도 썼는데 한국풍으로 하자. 종원형 만능 고추장 양념 2스푼을 넣고 최소한의 양심으로 큐민과 오레가노를 뿌리고 구워준다. 낡은 돼지고기를 작게 잘라준 뒤 다시 팬에 볶다가 치즈를 뿌려서 녹여 타코 속을 완성해주고 아까 구운 또띠아 위에 싱싱한 상추를 뜯어 깔아준 뒤 볶은 돼지고기를 얹고 샤워크림을 대신할 뿌링뿌링 소스를 뿌려주고 살사까지 올려주면 헤이 멕시칸 타코 완성이다. 한입 맛있게 먹어보면 그래도 향신료 좀 넣었다고 이국적이긴 한데 자꾸 입안에서 종원이 형 얼굴이 떠오른다. 이 맛있는 타코를 오븐에 넣고 한번 구워주면 타코 야끼가 된다.